버린 이재명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26일 본관이 아닌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상춘제에서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 약 50분 동안 선거 지원과 대장동 비리, 테이무 안전보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슨 거래와 협잡이 있었는가? 총체적 당선 지원과 테이무 안전을 밀약했는가?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 특검을 거부한 채 이재명 구하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나는 내년 대선 승리 후에 대장동 비리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지시하고 실행한 검은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을 적각 실시하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다.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는 한 배를 타고 이해를 같이 하는 범죄 공동체이다. 검찰은 청와대 회동 이후 유동규, 김만배 등 수종만 자르고 머리인 이재명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적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남 그런 사람이 교수라고 하니까 내가 낯이 뜨겁다. 교수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수사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 우리 같았으면 저 일주일이면 아마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저 일주일 안 걸리는 사건입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정책적 판단도 하고 또 위에 지시도 기다리고 내가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저건 검사도 아니다.